먼저 좋아요를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인당 로고 아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봉산구장입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아직도 덥네요.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즐겁게 시청 바랍니다. 이재혁 선수, 왼쪽으로 열심히 뛰어들어갑니다. 중앙이나 바포스트 쪽으로 올려주면 좋을 텐데요. 아, 힘이 좋네요. 그 공을 송준영 선수 바로 고재현에게 밀어줍니다. 바로 슛하지 않고 옆에 있는 김웅 선수에게 밀어주는데 침착하게 오른쪽으로 골을 성공시킵니다. 고재현 선수 슛 동작에 골키퍼와 슈비수가 완전히 속았네요. 김웅 선수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위치 선정이 좋았죠? 송정현 선수부터 이어지는 나이스 어시스트와 골입니다. 고재현 선수, 송정현 선수에게 따봉을 날리네요. 이번에는 안종배 선수부터 이어지는 멋진 골을 감상하시죠. 앞쪽 공간으로 밀어준 공을 고재현 선수 바로 왼쪽으로 밀어주는데 이재용 선수 놓치지 않고 강력하게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정확하고 딱 맞는 시간에 공이 도착했네요. 다시 한번 봐도 시원한 골입니다. 접전 상황에서 끝까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이재욱. 이재욱 선수 먼 거리지만 자신 있게 슛 골입니다. 멋진 중거리 볼을 성공시킵니다. 오른쪽 위 모서리로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정말 훌륭한 골이네요.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이번에는 이재욱 선수의 어시스트가 이어집니다. 고전 선수 공을 잡아 왼쪽 구석으로 멋지게 골을 성공시키네요. 낮고 정확하게 슛을 합니다. 나이스 골입니다. 안정배 선수는 옆으로 살짝 패스를 하고 고재현 선수도 왼쪽에 뛰어들어가는 이적 선수에게 밀어주는데 아 이게 뭔가요? 살짝 빗나가고 마네요. 안정배, 고재현, 이재욱으로 이어지는 잘 차려진 밥상을 이재욱 선수 살짝 엎어버리네요. 골대를 더럽혔어요. 멋진 작품을 아쉽게 놓치네요. 이번에는 안종배 선수 단독 찬스입니다. 가볍게 오른쪽으로 슛 성공시킵니다. 자분함과 정확도가 엿보이는 슛입니다. 나이스 골입니다. 안정배 선수 오른쪽으로 깊이 파고들어 반대로 밀어줍니다. 이재욱 선수가 정확하게 골로 성공시키네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잘 받아서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재욱 선수 이제 잘 차려진 밥상을 맛있게 먹네요. 고재현 선수 골을 넣은 선수와 어시스트를 한 선수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네요. 송정현 선수가 살짝 뒤로 빼준 공을 김민근 선수가 받습니다. 이재욱 선수 왼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김민근 살짝 밀어줍니다. 컷백, 슛, 골! 그러나 수비수의 자책골이네요. 김민근 선수 밀어주고 안쪽으로 달려들어가는 모습 좋습니다. 볼이 뒤로 빠졌다면 다른 선수가 가볍게 골을 성공시켰을 어시스트네요. 위에서 한번 보시죠.
컵백의 각도가 조금 컸으면 김민근 선수가 골을 성공시켰을 것 같네요. 골 성공률이 높은 어시스트였습니다. 김남 선수 먼 거리에서 슛을 날리는데 수비수를 맞고 나오네요. 다시 슛! 골대를 강타하네요. 위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슛보다는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주고 다시 받아 슛을 날리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선수에게 밀어주어 넣었으면 더욱 좋았을 듯 합니다. 그래도 아쉬운 슛입니다. 김재환 선수 왼쪽에 있는 김민근에게 패스를 합니다. 김민근 선수는 뒤쪽에 있는 송정현 선수에게 힐 패스를 하는데 바로 슛하지 않고 반대로 밀어주네요. 이재욱 선수 이번에도 밥을 먹기 싫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어린아이도 잘 먹을 밥이죠. 힘이 많이 들어가고 몸이 뒤로 젖혀져 있네요. 공이 높이 뜨고 마네요. 위에서 전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죠. 선택은 중앙으로 밀어주거나 왼쪽 공간으로 길게 주는 것이죠. 길게 밀어줬네요. 뒤에 있는 송정현 선수에게 힐 패스로 밀어줍니다. 송정현 선수 좀 더 안쪽에 있었으면 바로 슛도 가능한 위치였네요. 수비수 사이로 정말 잘 밀어줬는데 아쉽습니다. 김선남 선수 올려주는데 약간 뒤쪽이 떨어지네요. 본전 상황 중에 김민근 선수가 보호를 받아서 뜸을 들이다 뒤로 살짝 패스! 이재욱 선수 이번에는 아주 맛있게 먹네요. 오늘 배가 많이 부르겠어요. 자세는 좋지 않았지만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쳤습니다. 나이스 어시스트와 골입니다. 위에서 본 아쉬운 장면을 한번 보시죠. 이재욱 선수 안쪽으로 돌아뛰어 업사이드 트랩을 뚫는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김민근의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가 돋보이네요.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만 해요. 이재욱 선수 또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멋지게 해결합니다. 바로 전 과정을 위에서 한번 보시죠. 중원 경합 과정에서 흘러나온 공을 먼저 이재욱 선수가 받네요. 뒤쪽에 김재환 선수에게 밀어주고 그 공을 앞쪽에 김경욱 선수에게 밀어주는데 공을 잡지 않고 바로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김경욱 선수. 이재욱 선수가 빠르게 몰고 가서 왼쪽 구석으로 시원하게 넣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멋진 작품을 보는 듯 합니다. 김경욱 선수 오른쪽을 파고들어 중앙으로 정확하게 밀어주는데 박경란 선수 슛! 아쉽게 뜨고만 해요. 오늘은 식사하시기 싫나보네요. 잡고 차도 될 만큼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요. 좀 급했어요. 이번에도 골대가 더럽혀졌습니다. 또 이재욱 선수인가요? 이재욱은 옆에 있는 김경욱에게, 김경욱은 다시 이재욱에게, 이재욱은 송정현 선수에게 슛! 골입니다. 이재욱 선수 배가 많이 불러서 동료에게 주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송정현 선수가 잘 차려진 밥상을 맛있게 먹네요. 세 선수가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나이스 골입니다. 정창용 선수의 멋진 트래핑과 슛, 그러나 너무 약했네요. 이승철 골키퍼의 첫 번째 선방입니다. 이번에는 김민근 선수의 멋진 가슴 트래핑과 발리슛이 막히는 순간이네요.
이승철 골키퍼의 두 번째 멋진 선방입니다. 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두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공을 걷어내야 하는데 춤을 추고 있는 듯 하네요. 발이 너무 늦네요. 그래도 끝까지 공을 잡아서 걷어냅니다. 고재현 선수 옆에 있는 김민근에게 패스하고 진투하네요. 김민근 슛! 골입니다. 김민근 선수의 재치있는 발놀림을 보세요. 수비수는 2대1 패스인 줄 알고 공격수를 따라갑니다. 고재현 선수의 좋은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김민근 선수 재치있고 차분하게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그물까지 뚫고 지나갔네요. 한정배 선수가 오른쪽으로 침투해서 중앙으로 올려주는데 고재현 선수 어렵게 발을 뻗어 슛! 아쉽게 골키퍼 정면이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골도 골키퍼 맞고 들어갔다가 뒤에서 걷어낸 것 같은데 카메라 위치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정말 아쉽네요. 조기 축구에서는 그물을 흔들어야 하죠. 다시 공을 스틸해서 왼쪽으로 이지혁 선수가 들어갑니다. 골키퍼를 지치고 아름답게 골을 성공시킵니다. 방금 전 아쉬움을 달래주네요. 정복윤 선수 뒤쪽에서 가볍게 올려 앞으로 공 전달합니다. 그 공을 고재현이 옆에 있는 이재욱에게 살짝 밀어줍니다. 바로 슛하지 않고 한 바퀴 돌아서 멋지게 골을 성공시키네요. 문전 앞에서 여유 있는 동작으로 자꾸 하나 남겼네요. 다른 선수들이 카메라를 가져서 아쉽네요. 오늘은 이재욱 선수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봉상구장이었습니다.